이렇게 이렇게 안녕 다이노 디스크로 우주 정보. 다이노 피자를 한번 따라해봤어. 그럼 오늘은 두 번째 다이노 디스크야. 메카 다이노 디메트로돈. 물론 지구에도 디메트로돈이라는 이름의 육식 공룡이 있었어. 그럼 메카 다이노 디메트로돈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볼까? 짜잔! 디메트로돈은 육식 공룡이야. 등에 커다란 돛처럼 생긴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지. 이 지느러미는 체온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해. 더우면 여기서 열을 뿜고, 추워지면 햇빛을 받아 열을 받고! 자, 그럼 다이노 행성의 메카다이노 디메트로돈에 대해 알려줄게. 메카다이노 디메트로돈은 이 지느러미로 울트라 디버스터가 하는 공격을 흡수해서 반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디버스터로 2단 합체밖에 못하던 렉스가 힘들어했지. 아무튼 렉스가 메카다이노 디메트로돈의 다크 에너지를 정화시켜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놨지. 그리고 이렇게 디스크가 되었어. 요렇게!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알려줄게. 튜닝 이그니션을 외치면서 디스크를 튜너에 끼워! 원래 디메트 배리어는 방패지만 앞부분이 변형되면서 강력한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방패로 들이박는 공격도 있었다고 해! 자, 놀자! 렉스가 왔네? 오늘은 또 무슨 말썽을 피울지 정말 기대되는걸! 그럼 다음에 봐! 안녕! 안녕! 다이노 디스크로 우주 정보!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할 거야. 뭐냐면 다이노 디스크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짜잔! 오늘 설명할 건 또다시 디메트로돈 디스크야. 렉스가 지난번 스택으로 3단 합체했을 때 이 디메트로돈 디스크를 이용해서 디메트 배리어를 만들었었지. 디메트 배리어! 그런데 이번엔 샤벨로 5단 합체가 되었잖아! 원래대로면 체인지해서 티라노로 공격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이때까지 렉스는 체인지를 못했어. 코어 체인지 기억하지? 코어들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다이노 코어만의 기술! 그런데 그 코어 체인지를 못하니 어떡하나 싶었지. 튜닝 스타트! 아! 왜 이래? 와, 어쩌지? 코어 체인지도 아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 그때 바로 내가! 이 디메트로돈 디스크를 샤벨과 퓨전하면 다른 무기를 쓸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낸 거야! 같은 디스크라도 가슴에 위치한 다이노 코어의 특성에 맞춰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거든. 여기서 썬더 캐논을 쓰게 된 건 샤벨이 전기 속성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엄청 강력한 전기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거지. 멋지지? 그래서 5단 합체할 때 티라노, 샤벨, 스테고 중에 누가 가슴에 와야 할지 작전을 잘 짜야 되는 거야. 이제 알겠지? 그럼 다음에는 더 멋진 정보를 알려줄게. 오늘은 이만 안녕.